이번에 강의할 영상은 테란의 메카닉 빌드고요. 그냥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쉬워요. 일단 일꾼을 다 붙여주고 최적화 메카닉. 그러니까 요 빌드를 만약에 따라하시면 형님들도 초보에서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. 일단 일꾼을 잘 나눠주고 해볼게요. 까지 나눠서 나 바이닉 빌드랑 똑같은데 최적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. 입구는 배러 가고 팩토리로 막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인구수 9에 서프를 지어주고요. 그리고 인구수 10에 게이트를, 아 게이트를, 배럭을 지어줍니다. 보통 메카 가는 형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10가스, 아 11가스, 12가스 뭐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메카닉은 12가스 가거든요. 근데 만약 우리 편에 저그가 투저그다 이러면은 12가스 가고, 이제 원저그다 이러면 11가스 가고, 뭐 차이는 거의 없는데 조금 더 팩토리를 빨리 가기 때문에 저글링이 오는 거는 막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플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. 형님들은 제가 하는 영상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가스를 바로 속에 넣어주고 마리나를 뽑고 대럭 완성된 걸로 스택 지울 정도 하고요. 16에 서프를 한 개 더. 이때 16에 팩토리 하나 지어줘. 팩을 짓고 이거 하나 가스를 빼요. 17에 팩을 지어주면서 하나 뺍니다. 지금 제가 알려주는 빌드는 3팩토리 최적화 빌드 18에서 네, 18에서 19에 팩을 하나 더 짓습니다. 18에서 19 외우시면 돼요. 일꾼은 20까지 뽑고 20에 나왔던 일꾼을 다시 가스를 하나 넣어요. 여기서 이제 원래 머신샵을 달지 뻘처를 뽑을지 정해야 되는데 보통 머신샵을 빨리 달아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일꾼 뽑지 않아요. 그리고 3팩토리 20에 3팩토리 이거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. 그리고 서플까지 20에 일꾼을 뽑지 않습니다. 이 아다리만 딱 기억을 하시면 형님들도 이제 어? 똑같은 메카닉인데 왜 얘가 나보다 벌처가 많지? 이런 약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제 두번 이제 또 꿀팁이 뭐냐면 요 지었던 SCB로 완성이 되면 계속 서플을 지어주는 포인트예요. 메카 할 때 10점? 뭐 APM 190만 돼도 한 100, 100대만 유지가 돼도 빌드만 따라하면은 형님들도 이렇게 방어가 가능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팩토리는 456으로 해놓고 456? 그대죠 해놓고 보통 이제 5벌처 때 딱 폭업이 거의 돼서 계속 이거 지워줘요. 5벌처 때 진출하거든요. 대박이네. 이런 식으로 진출하면 말씀하시죠, 대장님. 그러잖아. 대략 풀잖아.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은
줍니다. 원래는 가스를 하나 더 빼야 되는데 이게 뭐 상황 봐가지고. 뭐 이런 형님들이 또 질문을 하겠죠. 일꾼은 도대체 언제 뽑나요? 이제 후반 때 여유가 이제 되잖아요. 여유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주면 돼요. 뭔가 센터에서 이득을 받거나 경기가 길어질 것 같다 이럴 때 하나씩 추가해주면 요 빌드만 아시면 형님들도 고수들하고 붙었을 때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. 아까 그 지었던 퍼플로 계속 짓죠. 일꾼도 이제 하나씩 추가하고 느낌 아시겠죠? 그 상황 봐서 뭔가 뻘트 싸움을 대승을 거뒀거나 이득을 많이 봤을 때 땡크로 넘어가는 건데 그건 이제 상황별로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. 요렇게 이 느낌으로 형님들이 만약에 빌드를 외우셔가지고 하시면 정말로 공방에서 승률이, 테란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. 꼭 보고 따라하세요 형님들. 좋아요와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.